네, 올해 첫 아이비 졸업생을 배출한 표선 고등학교가 대입 성과뿐 아니라 유의미한 교육 효과도 내놓고 있습니다. 아이비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학문적 욕심과 도전 정신이 커졌다는 전문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행 대입 전형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아이비 학교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표선 고등학교가 올해 거둔 대입 성과는 기대 이상입니다. 100여 명의 졸업생들이 수시 모집에서 200여 개 대학에 중복 합격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국내 유수 대학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 등 해외 대학에서도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대입 성과 외에도 아이비 교육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경북대학교 연구진이 표선고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등의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도전 정신과 학문적 역량을 이어가려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비 프로그램을 도입한 2021년 이후에 전문대학으로 진학하려는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4년제 대학을 진학하려는 학생은 크게 늘었습니다. 또 절반 이상이 도내 대학에 진학했던 것과 달리 아이비 도입 이후 다른 지역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 비율이 갑절 이상 증가했습니다. 를 희망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심층 면접 결과에 파악한 내용들에 의하면 학교가 학생들에게 도전적인 의식을 좀 불러일으키는 많은 기회로 인해서 학생들이 도내뿐만 아니라 도외까지 또 수업 시간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교사들 역시 자기 역량과 개발에 아이비를 긍정적으로 인식했습니다. 아이비 전형이 없어 대입 제도에 불리하다는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도민 인식 변화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상당수 학부모는 아이비 교육에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이비 고교 확대 방안으로는 제주시 일반계 고교와 미래 교육 특구가 예상되는 서귀포 지역 고교에 한해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자율적으로 학교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에 상관없이 유사하게 나왔는데요. 제주시 지역의 아이비 확대가 1순위로 나타나고 표선고등학교가 대입 성과뿐만 아니라 교육 효과 등 질적인 성과로 아이비에 대한 도민 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최근 제주대학교를 중심으로 검토 중인 부설고 아이비 도입에도 상당한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